명인전 승자조 준결승 김지석 부단과 신진서 부단의 바둑입니다. 신진서 부단은 디펜딩 챔피언이죠. 전년도 우승자인데 명인전은 도전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출전하고 있습니다. 명인전은 본선 시드도 전년도 우승자 준우승자 딱두 명밖에 안 줘서 아주 잘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3위 이런 쪽도 그 시드를 안 주는 그런 대회예요. 작년에 신진서 부단은 패자조로 밀려났다가 고생고생한 끝에 결승에 올라와서 우승을 했는데 올해는 패자조로 밀려나서 그 고생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신중하게 두겠다. 그리고 우승도 꼭 하고 싶다. 이런 신진서 부단의 그 이번 명인전에 대한 각오가 있었는데 결과가 좋아서 지금까지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물론 김지덕 부단도 이기고 있으니까 승자조 준결승이 올라온 거겠죠. 자, 이 장면에서 이거를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상관없습니다. 실전처럼 이렇게 저 여기 흙이 입구자로 두면은 두칸 벌리는 거고 날자로 두면 이렇게 그 대눈목자라고 하나요? 이렇게 세 칸에서 높게 이렇게 두라는 게 인공지능에서의 거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부분만 놓고 보면 정설대로 뒀는데 먼저 걸쳐놓는 것을 안 했다. 그렇다고 나쁘다 할수 있나요? 예, 충분히 둘수 있는 한판이고요. 이렇게 돼서 이것도 아주 유명한 정석.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좌상기 형태는 우상기와 어울러서 이렇게 잘 두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자리를 베기 왔죠. 그리고 여기 두니까 여기 와서 뭐 바둑은 초반에 무난한데 여기 왔을 때 실전은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말았는데 여기 조금 점수를 까먹은 거라고 그래요. 인공지능은 여기를 먼저 한번 쳐들어가서 음수를 물어봐라. 빠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움직이는 거. 아니면 그게 아니면 요걸 먼저 젖혀 이어서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전처럼 둬도 뭐 약간 당해준 거 괜찮습니다. 이런 거로 승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둘수 있는 건데요. 여기 붙여간 수는 조금 그렇다. 왜냐하면 백이 다가섰는데 흑이 손뼉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돌을 먼저 수습할 게 아니라 먼저 공격을 하라는 거죠. 선공을 하라는 거죠. 선빵을 먼저 날려라. 그래서 흙이 여기 밀면 요거 하나 붙이고 받으면 쭉 뻗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흙이 귀에서 살잖아요. 그럼 막아놓고 여기 나올 때 받고 그럼 이제 흙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두어놓고 보면 백이 하변에 두텁죠. 두터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백이 괜찮은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1루 뒀으면, 101루 뒀으면, 아직 백의 후차기의 효, 덤 때문에 좋은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데, 여기 상변으로 가면서 처음으로 승률이 50% 밑으로 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52%에서 48%로 떨어진 거랑 4% 떨어졌으면 0.34집 손해본 건데, 그거는 물론, 뭐, 결정적인 그런 건 아닌데요. 그렇더라도 기분이 조금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기분상 왠지 역전당한 느낌이야 뭐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받고 여기 뒀을 때 그런데 백이 요 상변에 단수 치는 걸안 하고 우하기로 손을 돌렸죠. 그렇기 때문에 흙은 요 자리를 빠져놓는 게더 큽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치받으면 백은 이거를 빨리 실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전은 이렇게 뒀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 손을 뺀 데를 먼저 응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어 오면 여기 잡고 눌러 오면 이렇게 중앙을 둘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선수 잡았으니까 지금 이거 해도 돼요. 지금 이거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서 득 봤으니까. 그러니까 백은 후수라고 그래서 꼭 그렇게 수동적으로 둘 필요 없고 원래 김지석 부단이 적극적인 바둑을 두는 기풍이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흙이 부수를 잡았을 때, 먼저 역공을 해라. 라는 게 인공지능 의견인데, 김지석 부단이 이걸 우상기를 받아줬고, 이쪽을 오면서, 항복 음수를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런데 실전은 여길 뒀죠. 그러면 백도 그냥 받아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근데 요거를 이렇게 미니까, 요걸 하나 붙여놓고 한칸 뛰어서, 그 흙의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우상기도 그렇고 우하기도 그렇고 이 김지석 부단이나 신진서 부단은 초일류 기사잖아요. 초일류 기사다 보니까
아주 작은 미세한 거로 그 수순 하나하나가 아주 정밀해라고 인공지능은 얘기하는 거죠. 물론 지금 두는 수들도 엄청나게 고수준의 그 흑마죠. 다 이런 수들이. 그런데 인공지능이 볼 때는 너희는 보통 프로기사가 아니라 세계 최고수의 초인류들이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둬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앞에 걸 하면, 아이, 뭐, 프로기사들이 이렇게 뭐, 초인류라 그러면서 실수가 많아. 예, 큰 실수가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여기로 어깨 짚는 게더 좋다 그러는데, 신진서 5단이 하변을 이렇게 바로 쳐들어갔어요. 그렇게 쳐들어가니까, 이제, 요거 붙이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혹을 치니까 요걸 씌웠는데, 씌우는 방향도 이쪽이 아니라, 이 하변 쪽에서 씌우는 거죠. 왜냐면 요쪽이 더 약하니까, 이 백돌이 더 약하니까. 그리고, 날일자 나오는데, 날일자도 한 칸으로 씌워라. 이 백넉점을 좀더 강하게 압박을 하라. 이때, 요 붙인 수가, 김지석 분야의 중대한 실책입니다. 여기에서는 빠졌어야 돼요. 요수가 조금 완착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빠지면 여기를 두고 요거 하나 교환을 한 다음에 치받으면 이런 맥점을 구사를 해도 여기다 두고 결국 이렇게 두어 나가면 흑도 살아나가지만 백도 살아나가거든요. 이렇게 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둑이 5대5입니다. 백이 불리한 게 없어요. 5대5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붙이면서 승률이 좀 떨어집니다. 일단 한집 정도 손해본 거라고 나와요. 한집 손해본 거로 나오고, 젖혔을 때에도 그냥 이게 나아요. 이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흑돌의 근거를 없애라는 건데, 지금 여기를 다시 쳤죠. 그러면 이어주면야 이걸로 땡큐지만, 누가 이어줍니까? 패를 하죠. 그래서 패를 하면서, 흑이 조금 좋아졌는데, 여기서 이 단수가, 중대한 실책이에요. 횟감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을 거 아니에요. 요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걸 안 받고 이렇게 이으면 이 단수를 쳐서 이렇게 되는데 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 밀고 들어가면 이 백돌이 살아야 되잖아요. 또 요거 살때 이쪽을 나오면 이 백돌 넉점이 붕 떴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수를 두면 무조건 이거를 받아야 되고 패를 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이렇게 중앙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요거 들여다봐서 교환하고 잇고 그때 늘고 그러면 이제 요 붙이면서 요두 점을 잡자고 하는 게 있는데 요렇게 두면은 결국은 이 돌도 오른쪽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백도 도망갈 때 이렇게 쫓는 거죠. 그러면 요 백대마가 흑돌보다 훨씬 약해요. 그래서 흑이 좋은 겁니다. 패도 하변을 이겼고 여기 좀 실리는 좋지만 백이 조금 불리해요. 요거는 한한집반 정도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형세가 한집반 정도 차이인데 실전 이렇게 단수 치니까 그냥 빵딴해서 깔끔합니다. 아까 들여다본 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제법 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백이 역전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역전했으니까 요 단수 친 거하고 들여다본 거하고 횟감에 그 떴을 때 손해본 그 가치가 한집 반은 더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두집 가까운 실수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패를 땄을 때 백의 그 우세가 진짜 한 발자국밖에 못 갔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흑대마를 곰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막아서 근거를 마련하면 여기에 붙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흑대마 거의 살았죠. 그때 요걸 둬서 젖힐 때 단수치고 나가고 요걸 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꽉 이어서 물론 이제 이 흑대마도 살았지만 백은 여기 어쨌든 빵 따는 비싼 것도 했고 요돌은 그래도 이두 점이 더 약하니까 공격당하지 않거든요. 이건 거꾸로 백이 한 1.3집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흑이 그 정도 한집반 정도 좋았던 게 백이 거꾸로 한집반 정도 좋아지는 거니까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전은
젖혔거든요. 그리고 끊고 여기에서도 폐를 따야죠. 이거 왜 폐를 안 따죠? 폐를 무조건 따야죠. 요한점 잡으면 이 단수에서 폐를 키우고 딸때 여기 폐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따고 물론 이제 흙도 여기 폐감이 있고 딸 텐데 여기를 두면 단수치고 여기하고 요거는 이제 역으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둬야 돼요. 이거를 그냥 폐를 따면 여기 흙이 거꾸로 끼어 있는 게 폐가문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단수치면 이제는 흙이 안 받고 여기를 두고 따는 바둑이 되는데 요게 백이 한 집 정도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여기 빠지지 않고 젖혔기 때문에 백이 좀 나빠지긴 했지만 한집 차이니까 그냥 길린 바둑으로 두어 나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를 패를 해서 이런 변화를 유도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전은 이걸 단수 친게 엄청난 손해죠. 입고 따내고 양단수 그리고 이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호구 친 다음에 이돌이 나갈 때 이렇게 넘어가서 흙이 깔끔하게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흙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흙이 좋아졌다는 사실을 신진서 구단이 몰라요. 국구 인터뷰 때 흙이 이렇게 넘어간 게 잘한 건지 안 잘한 건지 모르겠다. 일단 돌이 일선으로 넘어간 게 별로 집으로 이득이 없으니까 이득이란 느낌이 안 드나 봐요.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흙이 한두집 반에서 세집 정도 우세하거든요. 신진서 구단 같은 초고수가 유리한지 몰랐다. 형세가 긴가민가 했다 하고 김지석 구단조차도 불리하다고 생각한 적 없다. 그냥 시종일관 미세한 바둑이라고 생각을 했다. 여기에서 그 사실 승률 그래프는 여기에서 흑의 승률이 쭉 올라와서 거의 9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요거 먹여치고 요거 하고 이렇게 단수쳐서 그래요. 원래 여기는 요렇게 단수쳐서 있게 하고선 중앙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를 요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두니까 되게 살긴 살았는데 똘이 더 튼튼해져서 사실 지금은 인공지능 기준으로 승률이 흑이 한90% 정도 되고 5집 이상 우세합니다. 근데 이거를 신진서 김지석 둘다 평소에 유불리를 몰랐다 그런 게 너무 신기합니다. 원래 신진서 구단은 거의 반집 우세 분리도 거의 직감적으로 맞힐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감각과 형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바둑에서는 그게 발휘가 되지 않았어요. 김지석 구단도 몰랐다 그러고. 근데 몰랐다고 해서 막 그다음에 무리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정수정수로 깔끔하게 신지석 구단이 우세를 갖다가 이끌어 나갑니다. 여기서 들여다보고 젖혀 이으면서 계속해서 그 승률이 유지해 나가요. 다만 요거 하나 하고, 백이 여기를, 어깨를 짚어왔을 때,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거를 나와서 끊어왔고, 상변을 크게 집을 지으면, 흙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요, 요런 맥점이 숨어 있어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밖에 못 봤거든요. 그때 요거 붙여갖고, 이렇게 되면은, 이 돌이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자고 해야 돼요. 주변에 백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거북등 빵 따냄이 있으니까. 그래서 백이 요걸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과 살짝 해놓는 게 끝내기로 이득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를 빠졌으면 두집반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 106으로 붙이는 요수가 있다. 이거를 신진서보다는 본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처음에 1로 들고 요거 할때 6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한꺼번에 여러 수를 볼 때는 106을 못 봅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이 106을 찾아내요.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은 형세 판단이나 이런 거를 요 장면에서 나와 끊는 데까지만 딱 하잖아요. 여기서 계속 흙이 5집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애초에 인공지능의 형세 판단이 틀렸을 수 있어요. 김진석 구단의 생각이 맞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신진서보다는 이게 이런 맥점으로 두 점이 잡히면 개그가 만만치 않다 생각을 하고서 여기 좌변을 지켰거든요. 또 인공지능이 어우 그게 이상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백이 어떻게 두는 게 최선이냐. 요거를 하나 하고 여기 끝내기를 이렇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끝내기로 좀 득이거든요.
이렇게 끝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를 씌워서 얘네가 조금 미생이라는 걸 강조해야 돼요. 물론 이제 미생은 아니고 살아 있으니까 손을 빼겠지만 이렇게 두고, 뭐 여기도 엄청 크거든요. 여기를 둬서 이제 큰 데를 차지하겠지만 백도 이렇게 부어 나가서 상변을 납작하게 눌러 놓으면 이게 은근히 개가 바둑입니다. 이렇게 두었으면 1.3집까지 좁혀져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의 개가바둑이라고 할수 있죠. 1.3집. 그러니까 아까 흙이 요걸 받지 말고 위로 뚫었어야 된다라는 게 인공지능 얘기예요. 어쨌든 아까 2.5집 차이보다는 나으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안 두고 김지석 부장이 이걸 막았는데 여기를 딱 지키고 나니까는 이제는 뭐 별로 솔직히 할게 없어요. 근데 요 무렵에 신진서 부단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김지석 부단은 꽤 몰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걸 둬서 이렇게 한게 사실은 흙이 굉장히 이득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읽기에 몰리면서 김지석 부단이 좀 우변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한게요 대목입니다. 요 단수를 맞아서 이렇게 요구까지 하고 이렇게 불복을 당한 게 의외로 많이 당한 거예요. 나중에 석점 잡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미는 것도 선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흙이 백이 이렇게 둔게좀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요거 끊어먹겠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백이 후수를 잡아서 흙이 여기를 다 선수로 다시 보강을 하게 되니까 못 끊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자리에 오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요거 두고 여기 와서 딱 붙이니까 김지석 부단이 이때는 열세를 느낀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많이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옥세를 각오한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여기서 원래 정수는 여기에 정수예요. 그러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내기에 아까 얘기했던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흙이 받을 때 여기를 잇고 그리고 또 요런 거 씌워놓고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끝내기 큰 데를 하는데 이것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또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3집 정도 백이 불리하거든요. 이제 3집 불리한 길로는 이제 김지석 부단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3집 지나 많이 지나 똑같다 생각을 하고 우변에서의 그 실수, 본인이 실수한 거를 자책하면서 이렇게 상변으로 봤는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도갖고 바꿔치기가 됐잖아요. 이쪽 넉점을 잡고 이쪽 6점이 잡혔는데 이게 보태중이 너무 커갖고 집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여기를 두는 순간에 지금 흙이 한덤 주고 한 12집 정도 우세해요. 12집 차이는 엄청 크죠. 그러니까 비교적 단면국으로 여기서 김지석 부단이 돌을 거뒀는데 중반에 여기 오기 전까지 한 2집, 3집 그 정도 차이였는데 두 기사 다 불리한지 몰랐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게 오히려 신기했던 그런 바둑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조금 두텁기 때문에 그 두터움이 집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두 기사가 형세 판단을 한것 같고요. 다만 인공지능은 이 백의 두터움이 뭘 발휘되기에는 흙돌들이 다 튼튼해서 애초에 상변을 좀 깎지 않았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였고 이미 하변에서 많이 백이 불리했던 거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전 여기서 돌을 거두면서 이제 신진서 5단이 승자조 결승에 올라왔는데요. 대진표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진표를 보시면 먼저 박정환 9단이 원성진 9단을 이기고 승자조 결승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신진서 박정환 두 기사가 승자 결승에서 만났는데 신진서 5단한테 소감을 물어봤더니 오늘 이긴 것도 그렇지만 박정환 9단하고 또 둔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다. 많이 뒀잖아요 그동안. 근데 역시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하려면 박정환 구단이라는 큰 산의 고비를 또 넘겨야 된다. 물론 신진서가 더큰 산이라고 할수 있죠. 랭킹 1위니까. 근데 박정환 구단은 항상 만만히 볼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패자조에서는 이재현 원성진, 신민준 김지석 요 대결을 통해서 또 올라가고 박정환 신진서의 진 사람과 나중에 이제 패자조 결승을 통해 갖고 최종 결승 3번기를 치르게 될것 같습니다. 자, 명인전도 이제 점점 그 결승 쪽으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클라이막스에 올라서 최종 결승 3번기를 칠 사람은 누굴까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